오늘 차량은 체어맨입니다. 체어맨. 감사하게도 강원도 강릉에서 한 걸음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네요. 유튜브 영상을 얼마 전부터 봤는데 어제 새벽 4시까지 한 20편 이상을 보시고 저희 피니쉬 모토를 결정을 하시고 방문을 하셨고요. 차량 장착 전에 저희 기술 대표님이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엔진 소리 듣고는 괜찮을 거라 판단을 했지만 주행을 해보니 차량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플러스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2개 장착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 장착한 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인형들이 이쁘게 나오네. 오늘 차량은 체어맨입니다. 04년식이고 키로수는 지금 20만 좀 넘으셨다고 했고요. 강릉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2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 지금 87,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저기 70km 있기 때문에 뛰라는 거예요. 속도 주는 거 보세요. 천천히 줄고 계속 밀고 나가요. 70 맞추려고 일부러 내가 뛰라고 했던 거고요. 70 지나서 자 이제 밟아보시죠. 편하게. 자, 100km 지금 엑셀 뛰셨고 그죠? 틀려지는 거 있는 것만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엑셀 가능 빠른 것 같은데요? 빨라졌어요. 그죠? 지금 사장님 살짝 누른 거 제가 옆에서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지나가죠. 이게 저속에서 고속으로 출발할 때 그 초기 때가 좀 묵직하거든요. 네. 예,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녹취가 안 돼서. 지금은 네. 저속대에서 고속으로 나가는데도 좀 막힌 게 없네요. 막힌 게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네. 예.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장착하라는 대로 하면 사장님이 그 돈 아깝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값어치는 합니다. 저 고개도 치고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올게요. 지금 나갈 때 하고요. 들어갈 때도 차가 더 틀려요. 그리고 내부 진동 소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엔진 내부가 조용해지기 때문에 실내까지도 조용해집니다. 여기 떨림이 없는데 핸들이 원래 좀 떨리거든요. 떨렸었죠. 네. 떨림이 없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 분자를 분해해서 완전연소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약간씩 이렇게 좀 떨렸었는데 지금 그죠. 떨림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네. 좋아집니다. 좀 달려보면은 가다보면은 좀 더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한 60% 정도 좋아지고요. 네. 한 10일 정도 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차가 더 가벼워져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희한한 건 희한하다고 하셔도 돼요. 진짜 이상해요. 원래 정차되어 있으면 네. 이게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핸들도 네. 아예 진동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장님이 영상으로만 보셨지만 네. 직접 체험하니까 그분들이 왜 그랬냐라는 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이 길을 네. 어제 승부를 얻고 왔다 주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이 길을 네, 사장님처럼 유튜브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은 야 내가 이제 이 도로를 테스트 주행을 하게 됐네요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아, 지금도 틀려요. 이 오르막길에서 그렇죠. 이렇게 못 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못 치고 나갔죠? 네. 좀 딸렸죠? 네. 그리고 달림이 일단 앞차고 거리가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이제 더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이, 얼마 다 이렇게 금방 달았는데 이렇게 예, 바로 늦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원래 하던 일 다 접고 엑셀을 조금씩만 밟아도 차가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항속 주행 거리를 잘 이용하시면 연비가 좋아지겠죠. 2000km가 2000rpm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지금 원래 2000rpm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예. 지금 1800 정도밖에 안 쓰고 있는데 예. 80km 이상 지금 여기 경사도가 있는데 오르막이고 예. 그죠? 넘어가서 이제 밑에 신호에서 유턴할 겁니다. 여기 차선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내려가실 때 한 70km 정도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속도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저 아까 내리막이지 않습니까? 70km 엑셀 뛰세요 지금. 자 보세요 속도 계기. 어떤 변화가 있죠? 사장님 말씀해주세요. 원래 대관령에서 내려올 네. 때도 네. 악셀을 뛰면 속도가 줄어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속도가 더 붙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 같은 데는 엑셀을 뛰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조금씩 조금 잡으면서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하시게 되면 항속 주행 거리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따라서 연비는 좋아집니다. 그죠?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되겠어요, 엑셀에 따라.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빨리 엑셀을 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약간 평지나 약간 내리막이다 싶으면 무조건 엑셀부터 뛰세요. 차간 거리 가까우시면. 요 옆에서 이제 직진하고 난 다음에 유턴 되거든요. 지금 나올 때보다 정차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소음, 실내 신동 소음, 소음도 되게 좋아졌어요. 신동 소음도. 정차 딱 해놓고 한번 서보세요. 자, 아주 조용히 정숙해졌어요, 이제. 네, 진동 없어요. 재밌죠? 네. 진짜. 진짜죠? 와이프도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예. 네, 아마 사모님 옆에서 자주 타고 다니셨으면 네. 사모님도 옆에 타 있어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발끝으로 이제 엑셀 살짝씩만 밟아도 차가 나가니까. 이게 운전자밖에 모르거든요. 내 차 운전자밖에. 네. 근데 진짜 확실히 좀 길이 좀 들어지면 더 나아지겠죠. 이게. 그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좋아집니다. 한 40% 정도가 더 좋아질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니까 예민한 분은 느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아까지 안 드렸는데 한 달이고 타보시다가 그 라파 플러스 원 장착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시 네. 그것만 탈거해놓고 반나절만 운전해보세요. 그럼 차 깝깝해서 바보된 느낌이 나서 미쳐버립니다. 다시 딱 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희 타이는 밑에 이렇게 누르면 빠지게 되어 있는 타이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잘라서 할 필요 없이 딱 손가락으로 일자 드라이버 넣고 딱 당기면 딱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랬다 갔다 와서 다시 또 끼면 또 딱 채워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부러라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집니다. 이건 다 저희가 다 체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품하려고 잘 못 느꼈던 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라놓고 한번 타보세요 그랬더니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다시 달았더니 차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기아 변속 지금 부드럽잖아요. 네, 오르막인데도 미션 팍팍 치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바뀌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뗐다 바꾸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그시 밟아주면 돼요. 그죠? 예. 원래 고속 올라갈 때나 이렇게 힘도 칠 때는 예. 일부러 악셀을 좀 밟았다가 떼야지 기아가 변속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은 네, 잘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리고 RPM도 지금 많이 안 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아까 사장님 심하게는 3000, 네, 2500을 썼다고 예. 했는데 지금 2100, 2000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집니다. 예. 이러니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떼셨고. 예, 뗐어요. 그래도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인데 속도 천천히 떨어져서 계속 가잖아요. 예. 이렇게 항속 주행 거리를 써먹으란 얘기예요.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유튜브 4시, 새벽 4시까지 보시고 아 피곤하시겠습니다. 어, 너무 잘 치고 나가. 잘 치고 나가죠? 네, 잘 치고 예. 나가. 그러니까 다신 분들이 내 차 모는 것 같지가 않다고 남의 차 모는 것 같다고 이렇게 차 운전하시다가 차 안 나가는 차 딱 모시잖아요. 운전하면 짜증나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정차 시에 진짜 조용하네 이거. 완전 조용해졌잖아요. 뭐 예. LPG 차 같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2004년식인데. 워낙 차 관리도 잘하셨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사실은 어디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까지 만들라 그러면은 돈 이 금액 갖고 걔네들이 해줄까요? 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흡기관에 감아주고 흡기관에 넣어주고 배기관에 넣어주기만 했는데 차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상당히 조용하잖아요. 예, 진짜 조용해. 네. 놀림도. 이제 잘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 못 들었습니다. 차이가 굉장해요. 차이가 굉장해요. 네. 네. 원래 서 있어도 네. 이 핸들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떨렸었는데 네. 그런 게 아예 없어졌네 지금. 네. 이제 가실 때까지 기름 주유 조금 그만큼만 하시고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지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1차선으로 쭉 가셔가지고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편하게 가시고. 뭐 어디 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엑셀 반응이 빠르잖아요, 지금. 빨라졌어. 그리고 또 많이 안 밟았는데도 금방 가속이 되잖아요. 그죠? 일단 RPM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럼요. 네. 엄청난 거죠. 제대로 먹고 있다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장착 전에 RPM 변하는 거 이런 걸 어쩌고 그래서 그런 거. 강릉에서 온 보람이 있으시죠? 아, 눈물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믿고 찾아와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저희. 저희는 저희 제품이 좋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객분도 지금 그 다른 라파하고 비교도 하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를 선택해 주신 그 부분이 저희는 되게 감사한 거죠. 물론 거리상 누구도 있지만 보니까 거기 뭐 강원점도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지사가 한 4개 5개 있는 것 같은데 작업하는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니까 엑셀 띄고 가세요 지금. 계속 쉬잖아요 그냥. 오히려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고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합니다. 자, 이제 한 12분 정도 운전했어요. 달고 나서 뭐가 좀 틀려졌다고 느끼십니까? 아, 일단 소음이요. 소음. 차 진동. 진동 소음이? 예, 많이 일단 그거는 100% 몸에 느껴요. 아, 100% 느끼시고. 예, 핸들이 떨림이 있었는데 핸들 떨림도 없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일단 오르막길에서 치고 나가는 게 일단은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요? 예, 네. 100% 나요. 지금 타보면은 더 확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주행 잘 이용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항속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연비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리막에서도 대관령에서 내리막에서도 엑셀을 떼도 속도가 줄면서 네, 뒤에서 딱 당기면 속도 줄었었는데 네. 아까 내리막은 여기서 유턴입니다. 내리막 같지도 않은 내리막이었지만 속도 올라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그만큼 이 차가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사장님. 나중에 뭐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는 추가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대로 만족하시면 이대로 타셔도 됩니다. 굳이 뭐 또 막 업그레이드 하려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면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강릉까지 잘 가시고요. 예. 언제 기회가 되면 강릉 놀러 가면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꼭 가게 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